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른 아침 저희를 일깨워 새벽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저희들이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새벽의 제단을 통해 또 한 번 하늘의 권능을 힘입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 그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자를 바로잡아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사람도 또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도 모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의 죄를 제거하는 일은 겉으로 보면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형제 자매는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곧 작은 자 하나를 찾으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보잘것없고 병들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그런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하나라도 잊지 않으시고 잃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잊혀지고 소외된 이들을 구원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작은 자 하나를 찾으시는 주님은 두세 사람의 작은 모임 가운데 오십니다. 유력한 인사들의 큰 모임이 아니라 작은 자들의 작은 모임을 주목하시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수와 외모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크게 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교회는 죄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를 바르게 처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와 용서로 세워가는 공동체이지만 죄를 못 본 채 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용서를 악용하여서 오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방조하는 공동체는 결국
죄를 양성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질서에 따라 징계할 때에 죄 지은 이를 바로잡고 또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뜻을 시행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기운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또한 권면과 징계가 단순한 징벌이 아닌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죄를 잘 처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게 하시사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77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그들이 섬기는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한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